나는 항상 미지의 존재에 관심을 가졌다.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어렸을 때 외계인과 서린, 해적 괴물 등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본 것이 시작이었던 것 같다. 학창시절엔 이러한 관심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. 하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대학에 들어가 동물학 학사는 물론 석사와 박사과정까지 마쳤다. 그래도 그 사이 운동도 하고 술도 마시고 여자와 친구들도 만나며 지냈다. 하지만 내게 가장 큰 관심사는 신비 동물학이었다. 서울에서 대구로 가는 기차를 탔다. 평일인데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라지만 기차 칸의 승객이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상당히 겪기 힘든 경우였다. 자리를 옮겨 그래도 사람이 조금 많은 칸을 찾아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내 그만두었다. 애도 아니고 혼자 있는 걸 두려워할 나이는 지났지 않은가. 거기에는 내 글씨체로 이렇게 써져 있었다. 으드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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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드득. 의미를 모르겠다. 원래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나이지만 거기에 써있는 글자는 평소보다 더 지저분하고 대단히 초조하게 쓴 것 같은 느낌이었다. 둘이서 소주를 몇 병이나 마신 거야? 하나, 둘, 셋. 소주 5병에 맥주 2병. 정확할걸? 야, 너 하나도 안 취했네? 역시 현석이 너는 주당이네. 그 별명이 어디 가겠냐? 뭐 어쨌든 너는 요 앞에서 바로 버스 타면 되고 나는 차를 가져왔는데. 운전할 거는 아니지? 국도 올린 다음에 밟으면 20분도 안 걸리는데 뭐. 가는 길도 우회전 2번 돌면 끝인데 설마 걸리겠냐? 요즘은 안 돼. 차 끌고 갈 거면 대리 불러. 내가 불러줄까? 됐어. 내가 돈이 없냐?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먼저 버스 타라. 사장님, 여기 계산이요.